네, 지금 이 시간 접근하기 좋은 종목 황매끼를 통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.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. 위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도 AS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지난 1월 12일에 재관심주로 주셨던 파크 시스템즈가요, 수익률 70%를 달성했습니다.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수익 실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지난 3월 9일에 주셨던 황매끼 포착주 KT가 수익률 9% 가까이 오르면서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. 하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팔기 좀 아쉽더라고요. KT를 둘러보니까 이제 배당 기대감에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KT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은 건지 함께 AS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두 종목 AS 드릴게요. 먼저 이제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노바텍과 더불어서 제4차 산업혁명주의 숨은 IT, 이게 이제 원자 현미경, 특히 산업용에서 세계 1위거든요. 이때 황미끼가 포착해서 이때부터는 뭐 한 3배 가까이 났고,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서는 한 70%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제가 그때 15만 원 갔을 때는 잠시 릴리스하겠다,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, 여기서 다시 한번 두세 번 AS에 드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종목은 저는 이제 15만 3천 원이 전고점이거든요. 근데 좀 더 욕심을 부려도 된다는 것이 뭐냐면,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은 별로 안 가지고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또 한번 쌈바드 패트 나옵니다. 아직 발산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, 15만 원 3천대를 이제 잘 관찰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한 16만 원대 이상도 볼 수 있다. 이렇게 AS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두 번째, KT는 아까 앵커님께서 뭐 대충 이제 말씀하셨는데, KT는 이제 뭐가 봐야 되냐면, 과거의 듀퐁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나일론을 만든 회사인데, 거기에서 그 카네기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. 웨어도 그럴 수 있어. 성장 있는 곳으로 간다. 생명화학으로 바뀌면서 그 듀퐁이 이제 기업 변신했거든요. 저는 국내에서 KT도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통신에서 이제 5G 인프라가 돼 있고, 또 아로프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, 배당도 늘어나고 있고, 엊그제 말씀 그 사업가에 발표를 했잖아요. 근데 미디어 쪽으로 가면서 자꾸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거든요. 저는 이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연봉을 보셔도 이게 지금 20년 만으로는 빅사이클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. 그때 봤을 때 3만 원까지는 무난합니다. 그다음에 3만 원까지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, 조금 욕심을 부릴게요. 1차 목표가 나왔지만 한 3만 3천 원까지 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. 이렇게 AS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. KT도 마찬가지였지만 KT는 한 3만 3천 원 선까지 내다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황매끼가 또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오늘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.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창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인데요. 사실 상장한 지 아직은 오래됐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. 지난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기업인데 이 종목 오늘 황매끼가 포착을 했네요. 네,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. 일단 이 종목 설명에 앞서서 실은 오늘 황매끼가 포착한 종목 중에서 휴메딕스가 아주 멋지게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일렀다라면 이거에서 멋지게 갔을 텐데,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었거든요. 아침에 이제 9% 상승하고, 그 다음에 뭐 한세 ES24도 이렇게 6% 정도 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. 지금 이제, 자이언트 스텝은 아까 상승한 다음에 자꾸 누르는 흐름이 나와서, 아, 다시 한번 소개시켜도 되겠다. 예,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. 동사는 그 시각 특수 효과, VFX라고 합니다. 그거하고 리얼타임 콘텐츠, 메타버스 그런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. 실제로 내방을 보게 되면 네이버 자회사 정도를 볼 수 있어요. 지분 한 7.6% 가지고 있고,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이런도 함께 리얼타임 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월트 디즈니, 2018년에는 넷플릭스하고 협력사 지정한 그 국내에서 보면은 메타버스에서
좀 이제 당연히 탑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왜 황미끼에서 포착되냐는 말이에요. 여의섬 상선에서 눌림, 그 다음에 또 급도에서 또 한번 눌림이거든요.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음선이 다섯 개 나왔어요. 그리고 이게 스타캐스트를 보면은 지금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. 이게 나오고 있다.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, 오늘 또 역전된 망치로 두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하락 구간에서 역전된 망치는 그 추세 전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따라서 이 종목은 예, 5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고, 목표가는 대략 예, 아마 5만 5천 원 정도, 요 정도 이 책의 밴드 상단이거든요. 그러면 대략 한10% 정도 기대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손절은 예, 3만 8천 원 이때 갭 하락하는 거. 이 하이션은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네. 오늘 매끼매끼 황매끼가 포착한 종목 자이언트 스텝이었고요. 목표가 5만 5천 원, 손절가 3만 8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